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촌집이 있는 토지를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목적지 짐출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 3m 정도로 목적지 앞까지 아수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에 영상 촬영 시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건물은 예전에 교회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지금은 창고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에 있는 건물도 창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오늘 소개할 물건이 보입니다. 대문 좌측으로도 목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11평 정도 되는 창고가 있으며 우측에는 13평 정도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대문이 잠겨 있어 대문 안쪽으로 진입이 어렵지만 대문 넘어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목조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에 12평 정도 되는 단층 주택이 있으며 우측으로는 11평 정도 되는 창고 겸 주택이 있습니다. 대지면적 128평 정도, 건물은 창고, 주택 다 포함해서 대충 50평 정도이며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16평 정도 되는 마당도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951년도 건축한 주택으로 주택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리모델링보다는 철거 후 신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 방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 당시 해가 지는 시간으로 마당까지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담장 넘어 보이는 건물은 주택 빛 창고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대학면 백암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상촌마을 내에 위치하며 목적지 부근에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1011번 지방도로 2차선에서 출발하여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목적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도로폭 5에서 6m 정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도로 2차선 옆에 있는 백산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목적지에서 백산보건소까지는 1.5km, 차량 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목적지 가장 가까운 상촌마을에는 20가구 정도 모여 있습니다. 마을 초입에는 상촌마을 해관이 있으며 마을 해관 앞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m 정도, 걸어서 대충 1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현장 영상은 마을 해관 앞에 주차를 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걸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폭 2에서 3m 정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 목적지 앞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목적지에서 서쪽 100m 지점 약수암이라는 자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목적지에서는 사찰이 보이지 않으며 마을이 너무 조용해서 사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남쪽 60m 지점으로 축사 한동이 있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축사가 있어 돌에서는 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축사가 있는 주택 옆 도로를 지나칠 때 9월경 영상 촬영 당시 축사 냄새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조와 블록조,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과 슬레이트 함석 지붕으로 된 단층 단독주택 및 창고는 건축물 대장 면적으로는 72.7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22평 정도이지만 실제 면적은 167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일자는 1951년 1월 1일, 72년 정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문 정면으로 보이는 주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조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의 단층 주택으로 면적은 4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2평 정도, 방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마당 우측으로 목조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 및 창고 면적은 3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좌측에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목조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창고 면적은 3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1평 정도이며 대문 우측에 있는 창고는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창고로 면적은 4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뒤편으로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 일부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8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2.4평 정도가 되겠으며 동쪽 끝지점 담장 옆으로 화장실로 추정되는 1.5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문 앞에서 본 마당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주택 및 창고 등 토지 위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제수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주택은 대문과 본체의 기준으로 남향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임야가 막고 있어 남향 전망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지원 고도는 180m 정도, 목적지 주변으로는 280m, 240m, 280m 정도 되는 임야가 감싸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시간이 해가 지는 오후 6시쯤으로 마당까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동남쪽으로 주택과 농경지로 되어 있어 동남쪽으로는 햇볕이 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지 바로 앞 임야 지연고도는 2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쪽 800m 지점, 걸어서 대충 12분 거리에는 상촌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연고도는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토지 경계로 완경사 지대의 평탄한 부정형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28평 정도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중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구지의 도로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앞까지 구구지의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길이는 가로 19m, 세로 27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계와 토지 길이는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대학면 백암리 578번지, 지목은 대, 토지 면적 42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28평 정도, 개별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22,500원, 평당 74,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로 정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합천, 백암리, 석등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으로 정하였으며 허용 기준 및 규제 내용은 평슬라브 최고 높이 5m 이하, 경사 지붕은 최고 높이 7.5m 이하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단독주택 정도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읍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7분 정도, 대가야읍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32분 정도이며 창녕읍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44분 정도, 대구 달성군 구주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4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병원, 시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을 하시려면 합천읍내까지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면 소재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9분 정도로 차량 9분 정도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비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2 타경 249, 물건 번호 2번, 창원지방부분 거창 2개,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17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 물건 종류, 토지 면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725만 8,400원, 평당 134,800원 정도로 1차 유찰되다가 2차에 낙찰받았는데 대금 미납으로 3차에 다시 나왔지만 유찰되어 4차 진행 중으로 최저가는 1,104만 6,000원, 평당 86,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주변 시설을 확인해보니 평당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물건도 평당 8만원에서 9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정가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니 토지만 2,157만 3,000원, 평당 16만 8,500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아 평당 134,800원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정가격이 조금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토지만 매각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이에 영향을 받은 토지 가격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 재산권 승인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에 낙찰받고 왜 대금을 미납했을까요? 미납 후에도 왜 계속 유찰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법정 재산권이란 토지, 건물, 독일인 소유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법률이 그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토지 소유도 갑, 건물 소유도 갑에서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기 때문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토지 등기부 등본은 있지만 건물은 등기부 등본이 없는 미등기이며 건축물 대장은 있습니다.
상속으로 등기부 등본이 있는 토지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었지만 등기부 등본이 없는 건물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건축물 대장과 토지 등기부 등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찰하신 분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낙찰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법정 지상권 때문이 아니라면 낙찰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금 미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등재된 전입세대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로 채무자의 모는 요양원에 입원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등기부 현황에서는 낙찰받으면 등기상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7,800만 원 정도의 낙찰받아 진료를 청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2년 동안 진료가 미납되었다면 법정 지상권 해지 후 철거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은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